미쳤다. 아, 왜 이렇게 웃겨? 바람 얘기하고 있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 그 하필 왜 오늘 했어? 바람 얘기하고 있는 날. 아, 웃겨. 감사합니다. 네. 만나줄게요. 맞아요. 아, 근데 나 이렇게 보니까 버그지. 정리하는 씁쓸한 뒷모습. 얼마나 했지 우리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 30분 했나?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몇 시간에 비해서 그래도 고마워요. 네. 일단 요거 하나, 두 개. 요거랑 요거는 도저히 어디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일단 여분을 이렇게 놔두려고요. 일단 식탁에는 요쪼만한 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죠? 에펠탑 이랑 같이 놓고 요거를 화장대에다 둘까? 이렇게 식권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요 주황색 요 칸 안에 저희 웨딩 사진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름을 제 이름을 먼저 그리고 신부측 식권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바꿨어요. 귀엽지 않아요? 깔끔하고? 짠! 이렇게 바로 인쇄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윗부분에 점선이 있거든요? 여기를 똑 눌러가지고 뜯어내주면 돼요.
어이씨, 52kg? 이거는 CJENM에서 나온 시네트롤이라는 제품인데 자몽이 다이어트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칼로리도 낮으면서 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 적혀있던데? 자몽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하루에 이렇게 두 알씩 먹어주는 거거든요. 식사하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요거를 먹고 이제 식사를 하면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알씩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예정입니다. 치킨이 너무 눅눅한데? 짠! 저희 식권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신부 측 식권, 이거는 신랑 측 식권.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디자인으로 완성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00장씩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러면은 프로가 아닌 거야 지금? 네, 근데 미면 되게 잘한다. 대학생이야? 그럼 너무 잘해. 대박이야. 아침 일찍 나왔어요. 긴장 안 되나요? 네. 진짜? 나 어제부터 되게 떨렸는데. 나만 떨리나 봐. 92번째야. 아, 그래. 지금 방송. 예물을 갖고 출연하겠습니다.